생필품을 살 만한 가게도 없는 상황에서 택배도 끊긴 농촌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은 택배 업체가 야속하고 업체 측은 배달하면 할수록 손해여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손에 전달돼야 할 택배는 대리점 앞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인구 5,100여 명의 평창군 대화면. 한 택배 대리점 앞에 배송되지 않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과일 같은 신선식품도 눈에 띕니다. 적혀있는 배송지는 주로 서너 곳으로 10km가량 떨어진 산골마을입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지만 수령인들은 배송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택배와 달리 수령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앞 배송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앞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어쩔지 연락도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택배가 뭐 오면 신선식품은 빨리 배달이 되는데 배달이 다 상해버려요. 1,000원씩 더 주고 배달해달라고 해도 또 어떨지긴 갖다 두고 어떨지긴 안 갖다 주고. 택배업체도 고충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당 800원의 배송료를 받고 20개도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산골마을까지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이 드문드문 있어 찾아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기름값 부담도 크다는 겁니다. 거기 보통 한 10개에서 12, 13개 와요, 하루에. 마을 하나에 고기 깊은 데다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안 나오지, 거기 들어가면. 구역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줄고 그에 따른 물량도 감소해 택배기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인 우체국에 다시 택배를 붙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써바란 거는 저희가 우체국으로도 붙여주는 저희 돈을 내서 그냥 4,000원을 내도 그냥 붙이는 게 낫지 뭐가 좀 갔다 오는 시간이면. 해당 면지역은 2014년 인구 5,800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금은 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택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